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카이산 마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정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본질적인 답에 해답을 내릴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뭐예요, 여러분들? 미용은 무엇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사진으로 보면은 이 오른쪽에 계신 아티스트 혁이사님은 저랑 미용에서 최대의 라이벌이에요. 저 이런 분위기면 강의 안 할 거예요.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분위기 대구 사람들 잘생겼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강의를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네. 잘생겼다 얘기를 해야지. 딱 봐도 거의 동급이잖아. 그쵸? 네, 뭐라고요? 아, 네네. 대액존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열정에 있어서는 아, 이분 이기긴 좀 어렵다. 에론장님. 두 분을 보면서 늘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일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살롱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부터 육체와 정신의 세계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저희가 미용을 뭐라 그래요? 미용 뭐예요? 자, 미용 뭐예요? 헤어 디자이너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는 굉장히 단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미용 뭐예요? 일이잖아. 일. 일하는 거죠, 너. 미용이 뭐예요? 이게 무슨 예술이야? 일하는 거지. 일하다 왔잖아요, 우리 지금 다. 그럼 일은 뭐예요? 일은? 일은 뭐예요? 돈 버는 거, 맞아요. 본질 안에. 일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번다는 건 육체의 세계에 영향을 줄까요? 정신의 세계에 영향을 줄까요? 정신의 세계? 아니에요. 육체의 세계에 영향을 줘요. 왠지 아세요? 돈을 우린 왜 벌어야 되는데? 먹고 살라고. 그러면 미용은 일이고 일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일이 뭔데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잘해야 되는 게 일이죠. 그냥 거기까지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아, 나 오늘 일하러 가기 싫다. 잠이 온다. 배가 고프다. 속이 쓰리다. 이런 건 뭐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왠지 오셨어요. 이런 애들 뭐예요? 일이 너무 재밌는 애들. 무슨 차이일까? 육체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먹고 자고 뭐 하려면? 살려면 거기까지 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돈은 어떻게 벌어요? 일해야지. 그럼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때 뭘 해요? 미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을 왜 잘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친구 만나고 행복해. 좋은 집 다, 돈만 많이 벌면 다 할 수 있어. 그럼 일을 많이 버는 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육체의 세계에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해요. 아예 바뀌어 환경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사람, 좋은 먹거리, 영양가가 높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턴은 행복할 수 없다. 네. 아니 진짜 대놓고 얘기해요. 저한테 인턴들이 와서 근데 저 미용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 선생님 멘즈하는데 진짜 아주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한 달에 샴푸 600번 시켜요. 저 손 다 풀어 터갖고 이거 마미손이에요 지금. 이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 원래 인턴은 고통스러운 거다. 뭐 거기에 해답이 없어. 뭐 무슨 말을 해줄 거야 내가. 왜? 왜 인턴은 고통스러워요?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인터넷을? 다 뛰면 얼마 받아? 165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걔네들 또 교육시킨다고 거기다 교육비 떼지. 걔네들은 또 자취한다 그래서 뭐 한 7, 80만 원 월세 내지. 그럼 뭐 밥 먹는다고 2, 30만 원 쓰지. 그럼 돈이 없어. 그러니까 삼각김밥 하나 먹을 때도 고민을 해. 네, 우리 애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홍대에 우리가 매장이 3개가 있고 홍대에서만 일하는 직원들이 한 40명 되거든요. 홍대 이렇게 길거리 걷다 보면은 카이정의 유니폼을 입고 어떤 애가 이렇게 편의점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 야, 뭐 하냐 이러면 아, 저 쉬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 쉬고 있는데? 아, 그냥 편의점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근데 걔가 왜 홍대에서 이러고 있겠어?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서 그 어디 갔을까? 카페 갔지, 스타벅스 갔겠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금값 같은 거야,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먹을 거 배가 고픈 애들이 눈 돌아가지.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턴들 행복하게 만드는 매장 만들고 싶으면 밥은 먹이면서 일해라. 근데 밥 사줄 때 밥 좋은 거 사줘라. 그래도 그렇기만 해도 애들이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지. 뭐 가위 아 고마워요. 밥 뭐 가위 사주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걔네들한테. 아이롱 이런 거 사주지 마. 왜 사줘? 배고픈 애들한테 그거 땡기라고요? 진짜 이기적이다. 본질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배고파갖고 지금 애들이 막 초콜릿만 봐도 눈 들어가는데 애들 앞치마랑 약 그 까봐요 이렇게 사모랑. 무슨 비버들도 아니고 그냥 먹을 거 다 챙겨놓고 있어 매장에. 그러니까 매장에 선물이 들어오면 없어지는 거야 자꾸. 알죠?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분명히 고객이 케이크를 사갖고 왔는데 한 명 자르고 들어갔는데 없어. 내 케이크 어디 갔어? 평행 세계로 이동했니?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다 어디 육체의 세계로 떠났다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당연하지. 너무 힘든데. 그럼 결국에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해봐요. 본질은 뭐예요? 미용은 일이다. 그럼 일은 육체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왜? 왜 중요해요? 좋은 걸 먹고 좋은 데서 자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하게 살려면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 정신적으로 행복하고 싶으면 육체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잘하는 거. 그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일을 잘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 뭘 의미해요? 일을 잘한다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럼 돈을 많이 벌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딱 그 세 가지 답을 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 5일을 일하고 이틀 꼬박꼬박 쉬면서 퇴근 시간 7시 되면 딱딱 퇴근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렇게 벌면은 잘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행복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본적으로 성공 못 해요. 왜? 왜? 세상은 되게 냉정하거든. 되게 냉정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거야? 이거는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영역. 육체적으로는 최소한 내가 생계를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을 벌어줘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안정적이어야 돼요. 나의 생활은, 육체의 생활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의 위협을 싫어하고 위협, 안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포감을 늘 느끼면서 사는 거잖아요. 왜? 육체가 없으면 정신은 이승을 떠나야 되거든. 약간 너무 종교적인가? 근데 약간 이거 약간 사이비 종교 아니에요. 원래 사이비는 숨어서 해. 근데 난 숨어서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이비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노화되어 노화되지 않아요? 노화되잖아요. 저 지금 벌써 내년이면 마흔이에요. 이 비주얼이 어떻게 마흔인지 모르겠지만 잘생겼잖아요 엄청. 아 고마워. 이제 좀 강의할 만나네. 네, 강의가 좀 재밌으면 이렇게 해주더라. 이 비주얼이 이게 곧 마흔인데 계속 노화되잖아. 그쵸?
표정 노화되어 눈이 안 보여서 막 안경 끼고 드라이기 못 들어갔고 드라이기 막 이렇게 말리고 있고 네 막 시즈 오브 콘 맨날 해서 남자 커트 자르다가 클리퍼로 자르고 있고 드라이기 가벼운 거 사자고 막 다이슨 가볍잖아 네 예스 뷰티 무겁고 예스 뷰티 관계자 있는 거 아니죠? 네 일단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쉬는 이유, 제가 안 쉬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노화되어 노화되지 않아요. 노화되어 정점이 언제일까? 이미 다 지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성인, 20대, 끝! 성장은 언제까지 일어나요? 키 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네. 키 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아무것도 안 발라도 뽀송뽀송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돈 주고 좀 비법 좀 사게. 없잖아요. 이미 우리의 육체는 노화의 절정에 들어갔어요. 성장기가 딱 끝나는 순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노화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스무 살 때부터 노화를 겪는다고 치면 전성기는 고작 몇 년밖에 안 되는 줄 알아요? 10년밖에 안 돼요. 전성기는. 그럼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앞으로 미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딱 저는 그게 육체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마흔인 것 같아요. 결국 그 육체의 절정기 때 굴릴 수 있는 나의 사업을 꾸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절정기 때. 그걸 못 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져요. 그 이후에. 특히 디자이너 선생님들은 40 넘어가면 여기 있는 남자 원장님들 있잖아요.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끝났어. 지금 젊고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한테 머리를 왜 해? 굳이? 여러분들한테 20대 여자애들이 동성로 놀러가는 애들이 드라이브 받으러 와요? 아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안 받으러 오잖아. 맨날 누가 와요? 50대, 60대 어머님들이 뿌리 염색하고 젊어 보이려고 우리한테 오잖아. 우리 40대니까. 나도 홍대에서 클럽 가는 예쁜 애들 드라이 해주고 싶다. 근데 아무도 안 와 나한테. 네. 왜? 잘생겨서 부담되나 봐.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럼 봐봐요. 육체의 세계는 진짜 짧아요. 그러니까 쉬면서 적당히 일해서 돈을 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안 쉬고 일한 지 몇 년 되는 줄 아세요? 8년 됐어요, 8년. 휴무를 안 갖고서 휴무를 규정하지 않았어요. 휴무를 왜 규정해? 왜 5일 일하고 왜 이틀 일해? 이틀은 왜 쉬어 도대체? 일주일 내내 일하면 되지. 하루에 왜 10시간만 일해? 15시간씩 일하면 되지. 뭐가 문제예요? 안 죽어요. 그랬으면 여기 없잖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회사에서 과로사로 사람 죽으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나오는지 알아요? 과로사로 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네. 과로사로 죽기 전에 먼저 육체는 네 자러 가거든. 그러니까 진짜 과로사로 죽는 건 정말 정신의 힘으로 육체를 한계까지 끌었으니까 되는 건데 그렇게 일해도 6시간 꿀잠 자고 나면 멀쩡히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지금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시간을 규정하지 말고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럼 생각해봐요. 일은 뭐라고요? 일은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행복한 정신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놓는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반. 그 기반이 없으면 걸을 때마다 어떻게 돼? 단상이 좀 약간 무르네. 내 체중을 못 견디네. 이게 자꾸 들어간다. 네. 단단한 땅에 올라가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단단한 땅에 올라가 있어야 안정적일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도 단단한 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딱 육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디자이너 선생님들 있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쉬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쉬는 거 의미 없어요. 금방 늙어. 시간 금방 간다? 나도 20대 때 장난 아니었어. 어? 손님들이 막 발렌타인데이 막 이럴 때 막 저게 뭐야 그 화이트데이 막 이럴 때 발렌타인 빼빼로데이 이럴 때 막 이렇게 나 막 바구니로 갖다 줬어. 근데 지금은 누가 갖다 줘요? 어머님들이 맨날 김치 갖다 줘.